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1147면입니다. 예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도 41절의 화의 우리가 찬암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축복을 선하겠으나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은약은 영불변하십니다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하나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도道路如此但是能唯跟主 어, 정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또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laughs> 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도 원치 않게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 속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겼을까 문제와 고민과 갈등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권사님한 분이 기도받으러 오시겠다고 했어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과 간문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 유럽에 다녀오는 길에 하루 앞서서 나갔던 분들은 풍랑이 일어나서 한 3일 걸쳐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로를 가야 하는 그런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上一周呢啊，去到欧洲呢，正是因为有这样的风浪，所以我们得绕道，过了三四天才能回来。因为去呃法国或者说荷兰的时候，因为有风浪，所以船没有办法起航。是的、嗯，地球上的，还上的， 풍랑 또 세상 속에도 풍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에그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와 사건을 당하실 때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원치 않는 풍랑들이 갑자기 내게 닥었을때

우리의 갈길 멀고 험할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오히려 승리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예미 선지자가 지었던 글입니다. 오늘 예미야가는예루

기도했던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까요? 呢 지금 이 시대가 왜 멸망 가운데 갈수어 시간 가면 갈수록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을까요? 呢 한마디로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就是因有福音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없어서 지금 이 시대 문제가 왔고요. 이이没有福音这个时代面临的困难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도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이이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这不是高低的问题. 뭔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好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그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문제고요. 죄의 근세 문제고요. 본인과 상관없이 배경이 된지옥의 배경의 문제입니다. 이관 배경 문제. 이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도 교회에서 쓰는 단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메시지를 듣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받으면 에서 하는 말씀이지라고 듣기 때문에 답이 되는 것이 아닌 것, 답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laughs>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문제 해결자로. 주신 것입니다이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예수주 실제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세요그냥 교훈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随便的. 교훈으로 종교 좋은 말로도 들러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모或者 여러분 신앙생활은 음. 좋은 말 교훈 그걸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은好的言或者什教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叫做救恩 그래서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죽었던 나의 영이 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내가 온 구원은 생명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 역사가 내게 개인을 향하여 언약의 말씀으로 찾아오는데 그 사실을 붙잡는 것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救恩的恩典到我把这个叫做应许我们定这样的话语我们定的성경6 6권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그복음우을하고있고요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하나님의그 은혜로 말미 우리에게 구원이 맺는데요구원받은 자이고 우리 구원받은 자 우리에게 임한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 가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재앙과 함께 같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재앙 중의 재앙은 뭘까요? 이 땅의 진정한 재앙 중의 재앙은 뭘까요? 이 땅에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천재지변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재앙일까요? 그보다 더큰 재앙이 있어요. 그리스도 유일성을 잃어버린 그것이 재앙 중에 재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데 지금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어느 것이나 믿어도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리스도 유일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데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다 했어요. 오히려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에서 <목소리> 여러분 능력도 아닙니다 신비도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열심은 오히려 절간에서 더 열심을 내요 <목소리>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도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길은 오직.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잘된 것이 오히려 우리를 실패시키는 결과로 와지게 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나면서 못 끝게 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 사도행삼 3장에 나옵니다. 그 때문에 4장에 보면은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한느냐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싸있는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4경 사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냐가이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이 사람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마지막 시대의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 있다면은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에 대한 싸움이에요. 저런 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도 할수 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어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시는 네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만을 지켜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게 돼 있어요 우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답들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0.1%밖에 안 되는 오직 복음의 영향을 붙잡은 사람들이 로마를 살렸어요. 사람들는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0.1%의 소수의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와 추의 종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 시대 신고1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가면갈수록이 땅과 전 세계에 재앙의 역사가 오게 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유럽이었어요. 그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놓쳐버리고 지금 모슬림 권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 자체가 이단이에요. 法有些教什改革教就是端 모슬림이 75%예요. 그외 종교들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전혀 힘이 없어요. 자기 교회들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도 일부, 이부 삼부, 사부 이렇게 예배드릴 때 각각 다른 교회가 그 자리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개신교 전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예요. 이 무엇을 말합니까? 한때 복음으로 시작된 유럽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없어졌어. 만 우두커니 서 있고요. 只剩下 공허 결국은 모습들, 뭔가 형태는 남아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 중심의 복음은 없어졌어. 그래서 갈수록 그 사회들은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되고, 복음에 대한 한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얼마만큼 한을 가지느냐, 눈물을 가지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애가1장2 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가 일장 이절의한 보십시다. 我们一起来看一下。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가 위로하는 자가 없고 했습니다. 在夜间痛哭，流泪满衫，在一切所亲爱的中间，没有一个安慰他的。

왜냐예미야의 복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주 의 복음의 한이었어요. 恨 그래서 실제적인 복음의 눈물과 복음의 한을 가진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恨是什么이 뭐? 보면은 예루살렘이 바로 가부처럼 가부같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面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어요. 굉장한 나라였죠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던이스라엘이었습니다전 세계 복음을 증가하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데 복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일제보면가부같이되었다했어요마지막 보면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 <목소리>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 그러면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많은 고난 가운데 서로 잡혀 갔다 다이회很多的苦被 <목소리> 많은 고난이 복음을 놓쳐버린 결과로 오게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목소리> 근데 오늘 성경 1장 1절 하지만 1장 5절을 보면 그 고난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는 사실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장 의 가운데 빠졌을 때 고난을 주셔서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的혹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말 여름을 당하고 있습니까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남에게말 못할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도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히고요 사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으므로다 절기를 지키러 나가미, 나가는 사람이 없으므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중단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모든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 예배가 중단되어 버렸어다 <리바이> <리바이>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리바이>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니다예배서무세기니장 <리바이> 27절에 하나의이예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 이 말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이 우리는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습니다. 말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예배할 것이냐 천국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예배입니다. 어떠면서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묵상 기도할 때마다 종딱 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사장 24절을 말씀을 읽습니다. 런데그앞에 그 앞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어데 예루살렘의 예배가 중단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전가 지금 예배가 다 사라져서 결,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결국 어린 후대들이 사로잡혀가게 되죠. 성경 5절 한번 보세요. 1장5절이죠 어린 마지막에 보면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 잡혔다 어린 후대들이 포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모든 어린 후대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在出埃及记一章当中我们可以看到以色列百姓他成埃及奴的候애굽의 노예사령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님축복하는데 자손들이 많이 번성케 되었바로 왕이 이렇게 나안 되겠다 싶어서 더욱더 일들을 노역들을 더 심하게 시켰 자 그래서 손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总是繁 나중에 이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래에사 마지막에 바로왕이 엇까지 명령 내렸습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을 보내서 아이를 낳는 시점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받다가 남자 아이들은다 죽이라 했어. 如果이的话就全部杀死 남자 남아 살해 정책을 바로 왕에 편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단의 최고의 공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후대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어지고요 교회가 텅텅 비어지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후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완전 현장에는 사단의 승리예요 现在撒旦完全的现场참혹한 현장을 바라면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그래서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했습니다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릴 정도로 복음에 대한 눈물들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흘러내리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 있습니까?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한을 가져야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한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소리> 말씀에 대한 한, 은약에 대한 한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장 6절 에 한번 보십시다. 그럼 같이 2장 6절의 화유.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 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피하셨도다 했습니다. 당창진즈의 장무하야 원조노

그만큼 안식일을 중요하게 읽었습그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일 가는 동에세 가지 절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설명하는 유월절을 지야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오순절을 지켜하고요. <목소리> 기어코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는 수장절을 지켜 하는 것입니다 그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하나님께서 그 절기와 안식을 피하였다 말씀했습니다 <목소리> 무엇을 말합니까 <목소리> 말씀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방자의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2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네, 백성이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 목시가 없음으로 말미암 방장이 행한다라고 이야기했어. 여러분 방장이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례하고 금방증에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에요的意思 그런 말 하면 무례하고 금방지 행동 말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知的做些事情果怎亡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가 없으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멸망당하는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했어. 그럼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했어. 말씀이 없으면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기와 안식이 피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말씀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본 예레미야는 바로 언약의한 복음의 한을 가졌던 것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였다 했어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다 했어요. 또 선지자들조차도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했다 했어요. 러분 말씀이 없으면 최종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요.

여러분 발 앞에 등이 있으니까 밝히 비치 지게 되죠 있다면, 내 가는 길에 빛이 다 있어요 발에 등이 있고 길에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죠 헤매지 않게 음. 되죠 방어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불신자 가운데 산 달지라도 확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지도자들 저자도 불신자 똑같은 가운데 있고요. 주의 종들보다도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불신자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그러니까 불신자의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면 확신 있게 되 있는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 삶에서늘 흔들리고 갈등하는 겁니다화유如是我路上的光们会有确信因为错这一部分정신 차리고 확신 가져도 세상을 살릴까 말까인데. 늘 세상 속의 불신자 똑같이 흔들리고 갈등하니까 불신자의 종로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신자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어떤 면 똑똑하고요, 권력 있고요, 돈 있는 사람 다 불신자들이에요. 뭐 요체 요체 요체는, 그래서 확신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소리> 그래서 불신자들 전혀 못 이겨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만약에 말씀을 놓쳐버린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분. 그것이 예레미야의 한이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땅 크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원도와 경기도 합친 크기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그원도경도 그런 조그 땅덩어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해 보가면은 강대국을 움직였어요.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그게 짓밟히게 되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강대국 사이의 틈바구니 속에 두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회복하게 됩니다.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한 사람 남도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시대에 재앙을 맞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올바르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말씀을 받지 못했다 했어. 영적인 타락이죠.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주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 위서기야해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있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약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있 교회를 위해서 기야요을수교회위서의을제수서의말로주의 모든 성도들이약의말씀붙잡고기을걸수 있도록 기도하야길 바랍니다 문제는 언약 은약 중에 은약인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의도 정말로 가슴 아파야 합니다. 정말로 그게 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소망이 나오게 되 있어요. 요这样才会有盼望. 여러분 복음에 대한 눈물과 복음에 대한 한을 이 시대에 가진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길 주하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있 예레미야는 복음에 대한 눈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니다장 4절 한 보세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나의 살과 가죽을 그리고 오 절에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웠었음이었소. 육 절에 보면 자기가 죽은지 오른자 같이 되었다했소. 예레미야는 눈물과 한만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을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는不仅이对于拥有眼泪与恨而是对于这个丢的他拥有这样的如此性的痛苦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 당하기 전에 얼마나 엄란하고 타락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후 2장 7절이그 멸망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인 롯을 그 속에서 건지셨다 말씀하고 있죠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堕落呢 하나님이 유황 불을 내려서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타락해 버렸어요. 就是的落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돔의 사람들이라는 말이 소, 소미마이트라는 말이에요. 소돔这个意思그 말은 소돔의 사람들의 말인데요 다른 말로는 남색을 하는 사람들의 말의 뜻도 돼요. 지금 말하면 동성 연애자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그만금 엄난하고 타락한 도시가 소동 고모라였습니다. 소就是的就是的두 천사가 소동 고모라를 방문했어요그때그소동 고모라 있는 남자들이 나와서 그두 천사를 내어놓으라 했어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했어요그러니까로시모라 했습니까？ 所以罗得说什么呢？내게 딸둘 있는데 이딸 둘을 놓 어, 네, 내어 줄테니까 절대 그렇지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여기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이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말했어. <목소리> 여란한 소동고모라의 동성연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롯이 비록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롯은 그 음란한 소동고모라 성을 바라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약이 간령함을 보고 로시 고통스러워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스 2장 8절에 나옵니다, 아, 2장 8절에 나옵니다. 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세를 보고 들으므로 그의 어, 그어론 심령이 상함이라 했습니다 다주나 장위 악인 행의 유상 이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으로 상함이라 했습니다. 그他 멸망 당하는 소돔 고모라의 타락을 보면서 어려운 심령이 로시 상함으로 있었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堕落的的所我可以看到 결국 그소 고모라는 멸망 당했죠. 우리가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도 멸망당했습니다. 런데 예레미야 같은 이런 눈물의 선지자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만에 예루살렘은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복음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의 재앙이 왔다면은 올바른 복음을 붙잡는다면은 모든 것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린 부분에 대해서 눈물과 한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진다면은 그 부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축복된 역사들을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40절 4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했으께로 돌아오라 했으归 우리의 행위를 조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놓고 나를 사차시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복음을 놓쳐버린 것이 아닌지 요학교로 돌아가자, 언약과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요.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을 살리는 답입니다. 성경 전체는 전부 그리스도 복음만을 말하고 있어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다잘 말하는데 복음만 말하지 못하고 있어복복음속으로 들어가는 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31절에 뭐라 했습니까? 4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했습

잠깐 들고 다니는 악세사리 정도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드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전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들로 주와 이름을 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복음 안에서 사차치 훑어보므로 복음을 놓치지, 않은 것인가, 복음을 놓치지 않은 것인가 살펴보고 복음을 회복하며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므로 이 시대의 장을 막을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먼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